안녕하십니까? 기현입니다. 기현입니다. 방입니다. 방. 방에 있습니다. 아, just watch your movie. Thank you.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요? 방금 운동해가지고 피부가 너무 벌게서 그 더샘의 트루피 팩트를 살짝 발라봤습니다. 예, 살짝 발라봤어요. 너무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갤러리 아니에요, 방이에요, 방. 제 커튼, 커튼, 암막 커튼. 안 김심해가 뭐예요? 얼굴 빨간 게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인상 쓰면서 해가지고 막 얼굴에 주름도 지고 그래가지고. 살짝 발라봤어요. 예. 20억 받았냐고요? 에이씨. 받았으면 좋았겠죠. 예. 전혀요. 형준이 귀엽다고요? 형준이 귀엽죠. 아이고, 너무 밝나, 저기. 조명이 앞에 조명은 그거 하나 있는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다. 네, 오늘 운동했어요. 내 동생 좀 놀아달라고요? 동생을 제가 어떻게 놀아주죠? 제가 지금 침대에 핸드폰을 둬가지고 침대에 이 삼각대를 둬가지고 살짝 흔들 자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흔들려서. 네. 제 침대는 시몬스가 아니기에, 예. 흔들리네요. 오늘 뭐 했냐고요?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플랭크하고, 밥 먹고, 저거 뭐야, TV 조금 보다가 운동하고 아 씻었다 먼저 씻었어요. 씻고 운동하고 프로틴이랑 닭가슴살 먹고 그리고 잠깐 몸에 힘이 없어서 휴식기간을 좀 가시다가 탕수육 소스 닦았냐고요? 탕수육 소스 그냥 그걸 먹었어요 그렇게. 예. 입덕 부정긴 것 같다고요? 에이 이미 입덕하셨네요. 에밀리 파리에 가도 재밌냐고? 재밌어요. 저 지금 시즌 2와 2회까지 봤거든요. 탕수육 사건에 전말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저기 뭐야 그 와가지고 창균이가 이제 제가 옆에 걸 이제 랩다 뜯어놓고 창균이가 이제 소스를 딱 따자마자 후루룩 이렇게 부어 후루바닥 이렇게 돼가지고 부어졌어요. 그냥 따다가 부은 거예요. 따다가 몸 멀쩡해요. 몸뭐 아픈 데 없고 고데기 했냐고요? 아니요 그냥 머리만 말렸습니다. 쌍꺼풀이 생길락 말락한 그게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생겨요. 사진 중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없어지고, 살짝 이렇게 보면 생기고, 이렇게 보면 없어지고. 입덕 2주차인데 결혼 갈기면 안 되겠죠. 아직 앞에 줄이 길어요. 예, 앞에 줄이 깁니다. 폰 어떻게 받았냐고요? 몬스터엑스 스태프분이네. 폰 저거 퀵으로 받았어요. 예. 귀 뚫어요? 귀 뚫는 거 별로 안 아픈데 뭐. 네.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스파이더맨이요? 스파이더맨 저도 보고 싶은데 뭐볼수 있어야죠. 나가지 못하는데. Can word Are you watching any dramas these days? I just watched Emily in Paris just right before. It was quite fun. 꼬꼬무는 어제는 그 서해해리호 그거 봤습니다. 귀걸이 그냥 계속 끼고 있어요. 예. 안 뺍니다, 귀걸이. 스파이더맨도 아직 못 봤죠. 예. 미국에 들어와서. 심도를 아직 좀 남았어요, 가려면. 조금 남았습니다. 격리도 아직 좀 남았어요. 저도 격리 중? 아이고, 뭐 겹치셨나요? 우리 캐런님들도 놀러 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심들 빨리 돌아오라고요? 얼른 가야죠. 이거 피어싱 아닌데요? 이거 그냥 귀걸이에요. 그냥 귀걸이. 그냥 귀걸이. 주원이랑 형원이 그냥 저걸로만 봤어요. 저기 줌콜 너무 웃긴 것 같아. 줌 나는 맨날 사람들 그거 하는 것만 봤지. 처음 봤단 말이야, 하는 거. 아니, 처음 해봤단 말이야. 근데 너무 재밌어요. 피부 무슨 일이냐고요? 다 더샘. 예. 저는 1개월만 모델이지만. 예. 좀 너무 웃겨요, 진짜로. 손가락이 이게 별건 아니고요. 진짜 한 0.5mm만큼 베어가지고.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가 뭐예요? 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좀 오빠 내일도 씻을 거냐고. 당연히 씻어요. 아직 하루에 두 번씩 합니다, 샤워 아직도. 예. 아, 이거 그 손가락은 저기 닭가슴살 그팩 벗기다가 살짝. 오, 더샘 20억이 어디서 나온 거죠? 더샘 더 20억이라니요. 그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그 어디서 20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누가 20억 받았대요? 아이고 참. 아니요, 돈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제가 또
해주셨으니까 그냥 예. 아, 드립이에요 그냥. 아, 형언니가 펩시 홍보해서 민혁이가 20억 받았냐고 했다고. 오늘 팩트 이겁니다. 이거. 보이나? 어, 이거야, 이거. 격리 언제까지 하냐고요? 좀 남았어요, 아직. 예. 손가락 하트 부탁해요, 사진 찍을게요. 이제 솔로직 봤냐고요? 봤어요. 솔로직 봐야죠. 보는데 3화까지 봤거든요. 미친인 줄 알았어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솔로직 봐 미친인 줄 알았어요. 솔로직 보다가 미쳤어요. 미쳤어요. 깜짝 놀랐어. 저기 거실 앉아서 보다가 하, 참 창균이랑 소파 치면서 봤어요. 하하 막 이러면서. 저쪽이랑 창균이 있거든요. 거실에 있어가지고. 오빠랑 그런 거 나가지 말면 나갈 일 없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이제 한 4일 있으면은 제가 드디어 30살이 됩니다. 예, 30살이 되는데 사실 잘안 믿겨요. 안 믿기고 그닥 뭐 그닥 뭐 그냥 별 느낌 없는데 오히려 주위에서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30살 어때요? 30살 어때? 기분이 어때?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네. 오히려 좋대. 아직 미국 가면은 저기 뭐야 28살이거든요. 예. 아 29인가? 28살인가? 아 RMDM은 해외 브랜드고요. 저희 회사에 제안 저한테 제안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저한테 제안이 와서 먼저 그 저한테 디자인을 조금 보내주시고 제가 조금 수정할 부분만 조금 수정을 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촬영은 한국에서 이제 원격으로 딜을 봐주셔서 촬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델인 거죠. 또 20억 받았냐고요? 아 20억 안 받았습니다. 예. 제 통장에 20억이 없는데 무슨 20억을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수정했다는 게 제가 수정했다는 게,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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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수정을 했다는 게 그냥 이제 디테일이랑 뭐이 정도만 뭐 이런 포켓 위치랑 이런 것만 아, 수갈파에
아우터만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전에 들었어가지고. 자가격리 안 심심하냐고. 심심하죠. 이젠 좀 심심해요. 로션 뭐 쓰냐고요? 고딩이 봐도 고딩 같네? 아닐걸? 아닐 거야, 친구야. 다시 생각해봐. 결혼식 축가 연습은 따로 많이 못했죠. 그때 또 팬사에서 바로 가가지고. 리허설도 했어야 되는데, 팬사 끝나고, 원래 리허설 하기로 했었는데, 팬사 끝나고 가니까 리허설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우 형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들어갔죠. 되게 좋았어요. 뭐. 저기 뭐야, 오랜만에 보라누나 소윤아도 보고 우리 보이프렌드 뭐 영민이, 광민이, 동현이 형제 친구 사이더스에 있는 선호도 보고 진짜 많이 봤어요. 빅스 형님들도 보고 B2B 형들도 보고 현식이 형이랑 뭐 청섭이 형님 뭐 은광이 형다 만나고 되게 재밌었어요. 션오빠 자주 보냐고요? 션형 자주 보진 못해요. 왜? 나 빼고 다 간듯 진짜 많았었어요. 네. 세레트렉 요즘도 바디로션 쓰죠. Did you eat? Yes. Yes. 현식이가 형이고 현식이 형 형이죠. 요즘 듣는 노래요? 포스트 말론 노래도 많이 듣고. 또뭘 듣지? 그냥 틀어놓고 들어요. 슈퍼그룹님 리액션 찍은 거 봤다고요? 궁금하죠? 저는 먼저 들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중간에 정말로. 깜짝깜짝 놀래요. 예. 얼굴 지금 가까이 충분히 와 있는데 더 가까이 오라고요? 예, 이제 투블럭 말고 다운펌 계속 하면서 머리 길이 좀 맞출까 봐요. 한번 했으니까 투블럭. 디아블로 요즘도 하냐고. 디아블로 저안 합니다. 'What did you eat?' 'I ate chicken breast and protein shake. 참 한국에서도
저희도 뭐 공연이랑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알아보고 있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상황이 쉽지가 않아서 너무 됐다가도 취소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계획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만나 뵐수 있겠죠. 네. 요새 무슨 게임 하냐고요? 로라죠. 롤이랑 롤체하고. 슈퍼그룹 6 커버할 생각 있냐고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챔 뭐라. 주챔프 뭐냐고요? 아, 주챔프는요, 저는 뭐 저는 원딜 위주로 해가지고, 예, 쌍꺼풀 수술 할까 말까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신다고요? 쌍꺼풀 수술 할까 말까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거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오버워치 얼마 전에 잠깐 했어요. 오빠랑 서포 장인인데 같이 하실? 서포 장인이라고 해놓고 서포 장인 진짜 서포 장인분들 못 봤는데. 주체 뭐냐고요? 저는 봅시다. 내가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요, 무려 징크스가 3.38점으로 굉장히 평점이 높고요. 그 다음을 루시안이 따르고 있습니다. 징크스, 루시안, 자야, 미포, 트타, 얼마 전에 칼리스타도 한번 해봤고요. 진도 좀 하고요. 진은 잘 못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롤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주 언제 오냐고요? 저도 가고 싶네요, 진짜로. 진짜 가고 싶어요. 기현 오빠 트타 닮았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트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트타 닮았다고요? 아,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아, 보여드릴게요. 트타가 이거 트리스타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트타. 티모 닮았다고는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티모는 안 닮았다니까요. 예,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1월 1일에 무슨 노래 들을까요? 1월 1일에
뭐가 좋을까? 1월 1일날. 1월 1일날 약간 희망찬 노래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희망찬 노래? 내가 근데 듣는 노래 중에 희망찬 노래, 아 스탠드업 좋다. 스탠드업 좋아요. 무단침입이요? 어우 쉽지 않네. 아 티모 아니라니까요. 티모 귀엽죠. 티모 귀여워요. 예, 네, 티모 귀여운데 그 귀여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티모는 정말. 예. 네. 슈붕 좋아해요. 팝, 저는 팝붕 좋아합니다. 팝붕. 새우 갬블러 나쁘지 않은데요? 아유, 운전하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운전하면서 브이앱 보시면 안 돼요. 소리만 듣는 거라면은 뭐, 예, 뭐 그렇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고 나요, 사고 나요. 오늘의 티셔츠 사이즈? 뭐죠 이거? M인 것 같은데요? 어? 아닌가? 라지네요. 라지예요, 라지. 라지입니다, 라지. 라지예요, 라지. 뭘 커요, 크기는. 딱 만들면 어깨선 안 보입니까?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니모는 아는데, 티모는 누구야? 입덕 부정기라고요? 물론, 저희는 이미, 아, 지금도, 7년 차고 이제 곧 있으면 8년 차가 되지만 앞으로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네요. 환영합니다. 개운죽은 추워가지고 살짝 많이 힘들어하다가 다시 물 주고 좀 이렇게 했더니 다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요. 예. 겨울 담요를 사용하냐고요? 전 원래 담요를 잘안 써요. 운동하고 집 가는 길이라고요? 어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쓰임자국 없어요. 아, 제가, 아, 눈이 초롱해졌네. 격리하면서 제가 뭐한 6시 이쯤에 1시간이나 뭐한 30분 정도 자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요 시간을 지나면은 계속 졸린 거예요. 한 6시 반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그래도 시간 되니까 살짝 졸려오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운동을 해버렸어요. 그 시간에. 그랬더니 갑자기 확
깨시더라고요, 잠이. Get some sleep? Nah. No. Not yet. It's too early to sleep. It's really early. Which is 9 p.m.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다 아품할걸요, 아마? 이해로 사이다가 뭐예요? 아, 혹시 그런가요? 그 꼬맹이한테, 동생한테 누나가 하는 거? 미에로 하이바, 이해로 사이다? 미에로 하이바, 미에로 사이다? 그거 아니에요? 맞을 것 같은데? 겁나 웃기던데? 맞죠, 맞죠. 맞네.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돼. 이해로 사이다? 목소리 엄청 귀여워. 애기. 어떻게 하냐뇨? 이제 할게 그런 거 보는 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떤 몸베이 분이 갑자기 보이네. 이거 뭐 어떤 몸베이 분이 그려주신 건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왔어요, 집에. 제 침대 맛에 있습니다. 제 침대 맛에는 응원봉도 있고요. 네, 이렇게 몇개 있어요. 아, 몬둥이가 입고가 안 돼요? 아, 몬둥이 입고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 뭐라고요? 그런 게 뭐야? 뭐 그런 게 있어요? 침대만 몬둥이는 호신용이냐고요? 뭐쓸 수도 있죠, 호신용으로. 내 모든 걸다 알래. 몬둥이 당근했다고요? 당근에서 받았다고요? 과천 꿀수박님 제 친구 닮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정한이가 만든 유행어. 신기반기 뿡뿡반기? 이게 뭐야? 사실 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비행기에서 찍는 하늘사 점령. 이번에 다 안쪽에 앉아가지고 밖에 창 쪽에 한 번도 못 앉았어요. 모든 이번에 일정에 있어서 다. 그리고 한두 번 정도 밖에 그 저기 뭐야 앉을 수 있었는데 형원이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형원이랑 바꿔줬어요. 책상 쿵쿵 치고 난리 났다고요? 크래비티 원진님이 품에서 오빠 얘기 많이 하는 거 압니다. 예, 들었어요.
제가 아까 롤체 딱한판 했거든요? 한판 하고 있는데 원진이가 형 롤체 재밌어요? 그래서 응 재밌네? 이랬더니 저는 형이 재밌어요? 이래서 어 나도 내가 재밌어 이랬어요. 무슨 대화냐고요? 그냥 의미 없는 대화. 이거 뭐냐? 우리 오빠 개기여어 개의 부다 하고픈 거싹다 해라 신의 미모 세상 간지 용 안에서 빛이 난다. 아 이게 제 어깨 아픈 게 아니라 아까 어깨 운동해가지고 좀 뭉친 것 같아가지고. 어서 어디 누가 그러던데 그롤 하는 남자는 피하라고. 이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에어팟 해제 방금 에어팟 해제돼가지고 독서실에 제 목소리 울렸다고요? 캔들 저것도 팬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켜져 있어가지고 갖고 오지 못해요. 뜨거워서.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개와 산책. 모르는 개와 산책. 뽀갈스타엑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희한한 꿈을 꿨어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좀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되게 희한한 꿈이었어요. 혹시 무서운 거안 원하시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안 무서웠어. 그 당시에는. 제가 어디 그 아파트인데 요즘 이런 아파트 말고 옛날 아파트 있잖아요. 옛날 아파트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가면은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쪽에 이거 양쪽에 이렇게 딱 양쪽에 그 세대들이 있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복도식 아니에요. 그거 복도식 아니고 계단식입니다. 복도식은 옆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복도식이고. 아니 그 무섭지는 않아요. 복도식 아니에요. 복도식 아니라니까요. 복도식은 옆으로 쫙 계단식 계단식. 약간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무슨 친구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 근데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고 1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보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1층도 그 계단식 아파트는 밑에 이렇게 지하실이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밑을 봤는데 귀신같이 생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로 안 놀랬어요 거기서. 아, 뭐 있구나. 되게 당연하던 듯이 살짝 무서웠는데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또 탔어요. 근데
친구분이 이렇게 친구랑 나랑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데 문이 열렸는데 그 친구를 그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렇게 친구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렸는데 제가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설득을 했어요. 처음엔 되게 무서웠는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은 이거 따라다니는 걸 내가 말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친구 어머니 분이랑 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응? 이러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끝났습니다. 근데 일어났을 때 되게 모든 게 생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서웠어요. 처음 무서웠는데 내 본능적인 갑자기 거기서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시면 안 돼. 이렇게 따라다니시면 안 되고 이러는 게더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막 슬퍼하시면서 막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다 마음 이해하는데 안 된다. 이러다가 깼어요. 근데 그때 그 처음에 그 어머니 친구 어머니분 얼굴이랑 그 상황들이랑 나딱 깼을 때다 기억 내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다 생생했는데 한 15분 30분 지나니까 다 까먹더라고. 그 친구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친구는 집 이름으로 이미 들어갔고 제가 그 친구 집문 앞에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계단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그 무섭다고 안 느낀 게 뭐냐면 다들 그런 뭔가 악의 느낌이 없었어. 악의 느낌이 없었어. 악의 느낌이 없고 뭔가 되게 악의 느낌이 아니었어. 친구 얼굴도 기억 안 나고. 갑자기 나는 아기야 뿌뿌 이게 뭐야? 두부 모서리상? 제가 두부 모서리상이에요? 개꿈이라고요? 네, 그냥 개꿈인 것 같아요. 정중한 테마라고요? 뭔가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진짜 무서운 느낌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되게 신기해 그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신기했어가지고. 그 창빈인 것 이제 슬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44분이나 지났네요. 이게 창균이가 목소리가 많이 안 크거든요. 근데 이게 제 옆에 벽이 가벽이어가지고 그리고 창균이 컴퓨터가 거실 벽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거의 조금만 크게 얘기해도 바로 제 방으로 들려서 두부 모서리상 6위원은 처음 들어보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보겠습니다. 열리 인사해 주세요. 바이바이. Take care, baby. You too.
바이바이. 다친 거 아니에요, 다친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그 로잉을 너무 세게 손꼬리를 잡아가지고 살짝 밀게 이렇게 찝혀가지고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상처도 아닙니다. 예, 상처도 아니에요. 바이바이. 갈게요. Bye, baby. Have a good day or night or evening. Good day. Good morning. Bye.